남자의 특정 부위를 보면은 네. 거기에 크기를 알 수 있다. 네,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뭐예요 도대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야. 여자분들이 진짜 속공합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아서. 크기랑 네. 속공합이랑 뭔 네. 상관이 있어요? 있죠.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니요. 있습니다. 남자들을 보시면 특히 여기 코 있죠? 코. 네. 코를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큰 분, 코는 여기는 작고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크신 분들 있어요. 코가 크신 분들 있어요. 네. 코를 이렇게 보시면 코 이렇게 하고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간상을 우리네들 간상을 보면 여기 초, 중, 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를 보시면 그 남자 이렇게 성기를 보시면 여기가 좀 크고요. 그리고 다 또 두 번째. 아니 코 여기가 볼이 크면은 거기가 크다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모르죠.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네. 감독님 손 내밀어 보세요. 아 그렇게 보시면 남자분들이 손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가운데 손가락 있죠? 네.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아, 뻑큐 하지 마시고. 아, 뻑큐 하고 있어.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굵고 기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거시기가 크다. 이렇게 나와요. 아, 손가락만 봐도?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일찍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마를 보시면 쭉 따라오시잖아요. 그 코 있죠? 그 쭉 따라오시면 어디 있어요? 일자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일자가. 여기 간상을 보면, 여기 코하고, 여기 쭉 따라오면, 남자 거시기 나오죠? 네.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좀, 자기가 세다 하신 분들은 이 코를 보시고 손가락을 보세요. 굵고 길으면 거기가 큽니다. 크신 분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잘 아세요? 알게 돼요. 대개 보면 손님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선생님, 나를 봐봐요. 네. 난 나가 죽어야 돼. 네.